이제 저희 HR은 10월 20일부터 전국이 다 주 5일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? 네,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네. 불만 있으신 분. 불만 있으신 분. 손. 안녕하십니까? 와, 이제 다 되게 다 크신 분들이라서 얼마나 되셨나요? 이제 3개월.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. 네. 근데 유튜브랑 맞아요. 보고 속았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. 네. 그 이제 캠프마다 사정이 조금 다른 건 몰랐어가지고 다 이제 쉬는 날이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. 아, 여기도 주 5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, 오신 거예요? 무조건인 줄 알았어요. 지금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? 예. 아유. 아, 쉬는 거 지금 격주로 주 2일 하고 있고요. 네네. 그리고 뭐 사정 있거나 이런 건 미리 이제 얘기만 되면은 같이 일하시는 사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랑 같이 다 조율해서 웬만하면 그런 사정들을 맞춰주고 계시고요. 네. 이제 저희 HR은 10월 20일부터 전국이 다 주 5일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? 네,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. 네. 불만 있으신 분. 불만 있으신 분. 손. 난 주 6일 계속 하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주 5일 하고 싶으신가 본데? 저는 아, 주 6일? 아니요, 전 주 5일 해야 돼요. 왜요? 여자친구가 있어서. 저는 주 5일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주 5일이? 네. 컨디션 생각하면 주 5일이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. 수입적인 부분 생각하면 당연히 수입이 떨어질 거지만 그만큼 컨디션 관리하고 예, 옆에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좀 오래 하면서 몸 상태 유지하고 하려면은 주 5일이 맞다고는 생각은 들어요. 막상 해보면은 이제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생기거나 불만이 생길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해봐야 아는 거고. 지금도 격주 5일은 하고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런 부분은 지금은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. 뭐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거 있는 거고 일을 안 하는데 돈을 더 받을 수는 없잖아요. 예, 그거는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해야죠. 그게 안 맞는다고 하면은 좀 세게 말해서 이제 뭐 안 맞으면 그만. 뭐 회사 다니면서도 안 맞으면 그만둬라.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. 진짜로 불만 있으신 분이 아무도 없나요? 없나요, 진짜로? 진짜 없대요, 진짜. 진짜로. 이사님 여기 주 네. 4일도 되나요? 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. 저희가 팀원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10월 20일부터는 충분히 가능하고. 또 전주랑 차주랑 이제 저희가 쉬는 날 취합을 하면서 같이 붙이게 되면 또 4일도 쉴 수 있게 돼요. 근데 지금 다 야간을 하고 계신데 야간을 하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? 원래는 다른 업을 하고 있다가 야간 택배를 하고 싶어서 찾다 보니까 이제 왜 야간인가요? 일단은 뭐 시간적으로 크게 낮보다는 좀 짧게 일한 느낌이고 수입도 야간이 조금 더 좋다고 저는 이제 정보로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저희 유튜브 보고? 네. 처음에 오셨을 때 엄청 힘들지 않으셨나요?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. 아, 진짜요? 네. 처음에 오셨을 때 엄청 힘들지 않으셨나요? 네, 많이 힘들었죠. 네. 수치심도 느끼고. 살 많이 빠지셨나요?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. 아, 그래요? 여기 다 근육이신 거죠? 아, 조만간 한번 찍으러 오겠습니다. 저희가 지금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진 않는데 가끔씩 택배하는 사람 중에 살찐 사람 본 적 있냐? 아니, 살쪘다기보다 약간 통통한 사람 본 적 있냐? 없다. 그만큼 힘들다.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가끔 가다가 있거든요. 제가 다음에 한번 촬영을 하러 오겠습니다. 어떻게 배송을 하시는지. 배송을 하시면서 혹시 이것저것 많이 드시나요? 아니요, 저 일할 때는 안 먹어요. 일 끝나고 조금 폭식? 네, 그런 느낌. 아, 힘드니까. 주간으로 해보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셨어요? 네 분 다? 지금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밤낮도 바뀌고 야행성이라서 그런지 네. 야간에 오히려 더 쌩쌩하고 주간에 오히려 근데 좀 그런... 피부도 하얘신 게 약간 뭐 뱀파이어 이런 거 같고 그럼 혹시 뭐 바라시는 거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? 없습니다. 없어요. 지금 팀원분들도 다 잘 도와주셔가지고 네. 저 처음 할 때 쉐어 하는데 거의 전 인원 다 오신 적도 있어가지고. 아, 진짜요? 네. 아, 야간 하시면서 진짜 힘든 거? 야간 하면서 힘든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야간 옆에 사장님도 그랬지만 저는 밤일이 좀 더 맞는 타입이라. 네. 그 전에도 밤일을 하셨나요?
전에는 이제 생산직 교대로 하는 생산직을 했었는데 네 그때도 주간에 일하는 것보다 밤에 일하는 게 더 컨디션도 그렇고 좋았어요. 하면서 그냥 생각 드는 거는 이제 다 이제 주차? 주차돼 있어서 이제 배송하기에 약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 점 말고는 어두운데 그냥 돌아다닌 거 말고는 크게 뭐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저도 딱히 뭐 크게 문제 있는 건 없고. 아니 솔직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힘든 거 있으시면. 그냥 날짜 개념 없는 거. 아 이게 밤나 넘어갈 때 일을 네, 하니까. 넘어가니까. 며칠 전에 막 폭우가 엄청 쏟아졌을 때 그때 조금 아 배송이 좀 어렵다는 느낌을 좀 받긴 했죠. 아 그쵸, 비 오면 힘드니까. 그때 빼고는 막 좀. 아 그 3개월 됐다고 하셨는데 네. 지금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세요? 저는 지금 다 다르긴 한데 점차적으로 처음에 이제 480, 530, 그 다음에 600 찍었어요. 요거. 아 그럼 이제 처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. 이 지금 하신 말을 보고 아, 대충 것 같아요. 어떤 느낌인지 알죠? 네. 그 안 믿거나 아니면은 이 앞에 400, 뭐 80 이건 기억을 안 해요. 네네. 난 600 벌, 나도 600 벌겠다 네네. 하고 오시거든요. 이사님 지금 감시하고 계신 거 아니죠? 아니에요. 지금 뒤에 서서 이렇게 얘기해라 저렇게 얘기해라 지시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? 복과수 같은 거? 안녕하십니까? 네 안녕하십니까? 저 여기 천안에 태어나서 택배만 해본 남자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. 아 네 제가 바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택배만 해본 남자입니다.